부분은 헤드스페이스, 이거 아마 바리스타 분들이 직관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시거나 들은 내용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보신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건데, 네, 이건 디퓨저잖아요. 뭐 이름이 되게 많아요. 헤드스페이스 이야기를 하셨으니 헤드스페이스를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이 두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mm면 헤드스페이스가 많은 거죠. 두꺼우면 헤드스페이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타임을 측정을 하는데, 타임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방울이 떨어진, 딱 눈에 보일 때, 혹은 떨어질 때. 정확한 용어로는 듀엘 타임이라고 기익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딱 추출 버튼 누르고 나서 펌프가 동작해서 물이 주입되는데, 엄청 분쇄 대도가 타이트하면, 압착이 많이 되면 첫 방울이 잘 안 나오잖아요. 리스트에도 막 한 20초 지나서 한 방울 뚝뚝 떨어지면, 야, 씨, 세팅 새로 잡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자, 헤드스페이스의 첫 방울이 이제 보시면은 두께가, 디퓨저 두께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얘는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도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문제는 뭐냐, 디퓨저를 바꿨는데 첫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씩 달라지죠. 그 다음 위쪽에 총 추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디퓨저가 7mm짜리 두꺼운 걸 쓰니까 추출 시간이 길어졌죠. 평균 추출 시간이 최고치로 보면 제일 높죠. 사실 30초까지 지연이 된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비슷하죠. 헤드스페이스가 타이트하니까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헤드스페이스가 작아졌다는 말은 타이트하게 물 차서 압이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출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주제는 헤드스페이스 요거 하나가 있고, 언더도징이잖아요. 이 연구에서 뭘로 같이 하냐면 12g이랑 14g을 같이 테스트를 해봐요. 요거는 추출 시간이죠. 12g 넣고 14g 넣었으니까, 당연히 적게 넣었으니까 헤드스페이스 똑같고 디퓨저 똑같은 걸 썼을 때 가정을 하니까 더 빨리 추출되는 게 맞죠. 저항이 작고 헤드스페이스도 많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납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주제는 22g에 18g 언더도징을 하는 게, 정량의 언더도징을 하는 게 헤드스페이스에 따라서 혹은 커피 양에 따라서 이게 안정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측정을 할 때, 이 연구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TDS 농도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실제 고용분의 그램을 컵 안에 있는 걸 측정을 해요. 그걸 가정할 때 이게 무조건 높다가 좋은 게 아니라, 총 고용분은 우리가 TDS 농도로 따졌을 때는 상대 비율이기 때문에 컵 양이 달라도 뭐가 더 농도로 치면 이해가 하기 쉽게 편한데, 얘는 총 고용물이니까 추출된 양이 똑같다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보면 40ml로 똑같이 추출했어요. 12g 넣고도 40ml 추출하고 14g 넣고도 40ml 추출했어요. 양이 똑같죠. 이 상태에서 TDS가 높으면 수율이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12g인데 똑같은 농도가 나왔다, 고용분 양이 나왔다 라고 하면 12g이 훨씬 더 수율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적게 쓰고 똑같은 양을 뽑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적게 쓰고 높이. 이거 사실 커피명가에서 하셨어요. 해서 좋은 데이터를 얻었고, 제가 실제로 그때 예전에 방문했을 때도 슬레이어로 보증량을 엄청 낮춰가지고 드셨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옳은 거냐라고 생각을 또 해볼 필요도 있는 게, 데이터를 보시면 그런 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12g 썼고요. 14g 썼죠. 양 똑같이 추출했는데 총 고용분 양이죠. 컵 당이니까. 어떠세요?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다는 말은 12g을 더 잘 추출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죠. 이 차트를 볼 때, 여기는 디퓨저를 바꿨을 때, 품종을 바꿨을 때, 이걸 다 때려 뭉쳐가지고 지금 넣은 거예요, 계산에. 그렇게 보시면 얘랑 비교하면 어때요? 얘가 훨씬 추출율이 좋지 않고, 반대로 얘랑 비교하면 무조건 언더도징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면 12g이 14g만큼 많은 고용물을 똑같이 뽑아낼 수 있구나, 더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인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싶은 건 이거니까. 이거랑 양이잖아요. 이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품종 넘기고 필터 봤을 때, 오늘 주제 아니니까 넘기고 높이를 봤어요. 높이를 보니까 디퓨저 높이가 7mm로 헤드스페이스가 적어질수록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스페이스가 적어질수록 총 추출 고용물 양이잖아요. 감소 추세가 있죠. 양은 뭐 크게 상관하지 않고, 경향성만 봤을 때는 헤드스페이스가 타이트해질수록 추출되는 고용분 양은 적더라. 수율도 낮아졌겠죠.
이건 맛하고는 근데 또 상관이 없어요. 맛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수치만 우리가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핑크색 영역을 박스를 쳐놓은 거는 만약에 추출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편차가 생겼어요. 디퓨저 3mm짜리 썼을 때. 안정적일까요? 제일 안정적인 추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수율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그 편차가 좀 적죠. 12g이에요 14g이에요 12g이 더 안정적이고 수율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으면 얘가 훨씬 유리한 거라 말씀드렸죠. 똑같은 양을 뽑으니까. 그러면 디퓨저 높이가 마냥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마냥 얇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에 따라서 로스팅에 따라서 어느 특성에 따라서 추출되는 머신에 뭐 프리인퓨전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계속 변화해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가 한 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다른 커피를 쓰고 다른 연구에서는 6mm짜리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7mm짜리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언더 조정이 좋진 않지만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건 눈으로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큰 바스켓에 굉장히 타이트한 구조를 못 만드는 커피 파우더를 언더도징을 해가지고 적게 넣었어요. 그러면 물은 굉장히 쉬운 곳으로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커피 저항을 거의 못 받아요. 막 쏟아지게 나올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보지도 못해요. 아까 마이클 캐머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터보샷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 10초에 한 50ml 뽑아요. 한 14g, 15g, 12g 넣고 아, 그래도 맛이 쓰면 되는 거잖아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측정을 해보면 되죠. 야, 그렇게 했는데도 추출이 잘 나오면 그렇게 세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맛도 없고 추출도 안 나와. 그러면 채널링이 엄청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도 채널링 있는 추출이 있고요. 추출이 빨라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구조의 추출이 있어요. 그건 눈으로 봐서 확인을 못하죠. 먹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측정하는 측정이 바탕으로. 그래서 저는 눈도 못 믿고요. 맛도...